네, 시청자 여러분, 비트코인에 관심 크시죠? 특히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투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 과세가 되네요. 매매 차익에 대한 네. 구체적인 세율은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요새 뭐 계좌 어떻게 여는지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가상화폐 투자를 할 때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20%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안이 밝혀진 겁니다. 아, 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따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의 수익이 만약에 났다고 했을 때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제외하고 네. 하면 750만 원이 남죠. 그렇죠. 여기서 20%를 산정을 하면 이제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이 150만 원이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 계산이라서 얻은 순이익에서 이제 거래 수수료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해야 하고요. 또 분할 매수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취득 가액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을 경우 에는 뭐 자산 취득가액을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아, 매년 5월 직전에 1년 투자 소득을 직접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매도를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라든지 증여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점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국민청원이 있는데요. 뭐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비교 이렇게 뭐 달리 이렇게 기준을 잡았느냐? 국민 청원 지금 한 3만여 건 넘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자자들이 네. 굉장히 많이 글을 올리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10일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관련 과세를 차별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현재까지 한 4만 명에 달하는 네. 네,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계속 늘고 있군요. 네, 네. 이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가 주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 이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그 추가 소득에 한해서 20%의 과세를 부과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상화폐 같은 가상자산은 250만 원만 넘으면 추가 소득의 20%를 과세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부가 주식이나 이제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가상자산에서는 손실의 2월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또 정했어요. 그래서 이 역시 문제점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청와대 청원에 이제 글을 올린 게시자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단지 왜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 뭐 이런 말로 이제 정부의 대답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 대표가 그 비트코인에 이제 그 투자하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이분께서 또 너무 거품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내림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핫이슈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 판 것보다 이번 수익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자,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 네. 전망이 뭐 한쪽으로 완전 쏠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논리를 잘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관점을 보자면 현재의 강세가 3, 4년 전의 강세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뭐 15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이 디지털 자산을 결제 시스템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때 비트코인을 비판했던 JP모간도 해당 시장 진출을 타진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투자 적격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빌 게이츠 MS 창업자도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중립으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할 가능성, 또 자산군에 편입될 그런 가능성과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관점도 살펴봐야 되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고요. 또 각국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견제 이런 부분들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트위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물론 하루 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금보다는 덜 멍청한 형태의 유동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현금보다 더 낫다라는 네. 평가를 했는데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잘 알려진 마이클 버리는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달러화의 경쟁자가 되는 비트코인과 금을 미국 정부가 짓누르려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떤 한쪽의 또 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한 6,300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보다는 조금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는 뭐 비덴트가 26% 이상 상승하고 있고 다날, 네. 우리 기술 투자도 10% 이상의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자, 뭐 달러 약세에 따른 뭐 해지 수단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하여튼 여러분께서 판단은 여러분 몫인 것 같습니다.